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제7강 만은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은사는 작품의 길이가 상당한데, 전체는 2916구, 594구로 된 매우 긴 장편 가사입니다. 이 작품의 전체 구성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서사에서는 기왕가는 신세를 안타, 본사 1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2에서는 유배를 오는 요정, 3에서는 유배 생활의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사에서는 유배지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풀려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수록 부분은 유배 생활의 괴로움인데, 생활이 매우 어려워서 동양을 갔다가 그러한 동양을 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집주인의 냉소, 그리고 결국 다른 일을 찾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전체 구성은, 교과서 수록 부분의 전체 구성은 첫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집주인의 박대로 인해서 동양에 나가기로 결심하는, 동양이라 하여 보자라고 동양에 나서기로 결심하는 부분과, 실제 동양을 나서면서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신세 한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엊그제는 부귀자여 오늘 아침 빈천자라인데, 여기서는 엊그제는 과거를 의미하고 오늘은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는 부귀자였으나 지금은 빈천자라며, 대비적인 시어를 통해 유배로 온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을 떠나면서 어젯밤 꾼 꿈, 즉 몽중 흉사로, 즉 꿈속의 흉한 일이, 꿈속에서 흉한 일을 당하면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며, 동양을 가서 대길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양을 나왔을 때 철없는 어린아이의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르치며 귀양다리, 여기서 귀양다리란 귀양객을 낮춰서 놀리는 호칭으로, 화자를 향한 조롱과 멸시, 화자가 과거 자신의 생활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다리 저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수종다리 섭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다리는 실족하여 병등다리 라고 하면서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희화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생활에 대한 복귀 염원과 현재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을 해서 여기서 그렁저렁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양을 해서 얻은 보리를 들고 갈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등짐을 져야만 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며, 코웃음 비웃음이여, 양반도 할일 없네, 동양도 하시없고, 기인도 속질 없네, 등짐도 지시없고 라고 하면서 동양에 나선 화자에 대한 집주인의 냉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을 마친 화자는 동양 대신 노고기에 붙였다라고 하면서 동양 대신 다른 일거리를 찾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현대 해석을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바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상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유배로 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일상적 어휘와 대구법, 서리법 등을 사용하여 동양을 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또한 인물의 발화를 이용하여 무시하고 천대하는 집주인과 유배지 주민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